온열식탁이에요. 뭐야? 웬 감이야? 오늘은 근데 과일즙으로 이런 여러 가지 강정을 좀 만들어 보려고. 이거 참깨군 들깨, 해바라기씨, 호박씨를 살짝살짝 다 볶았어.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엿이나 이런 걸로 해서 놀라갖고 참 차게 굳히는데 나는 이게 건조기에다 말릴 거야. 감이 근데 감이 아니고 아니 바나나잖아. 바나나가 왜 이래요? 바나나를 질질성 많이 익혀야만 돼. 그래야 달고 즙이 좀 나와. 이게 감이고, 감씨를 좀 제거하고. 근데 이걸 그걸 이렇게 뭉친다는 얘기죠? 이건 말리면은 이제 마르지잖아. 마르지잖아. 그러니까 이게 뭉쳐진다는 뜻이야. 어떻게 알았어 이거?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거지 뭐. 알토라? 그러니까 아니 알트라도 못 배웠는데. 옛날에 내가 옛날부터 이거 했잖아. 해서 알토라 나오기 전부터 엄마가 했다고? 했어. 10년도 넘었어. 이 깨서 그냥 발에서 넣어요. 바나나를 여기다 둡니다. 이게 바나나인가? 감도 섞어? 감도 섞어요. 감 따로 옛날에 했는데 감이 썩으니까 감 섞어서 그냥. 더 물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더 물러야 더 좋은데 소금을 없네. 소금 좀 줘. 소금 좀 넣어야 돼. 그래야 단맛이 더 생겨. 소금을, 설탕 아니지? 소금이에요? 소금을 이렇게 이 정도 정도 넣어요. 왜냐면 저기 소금이 너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. 넣어가지고 믹스로 갈아야 돼. 도깨비통으로. 도깨봉이 어딨어? 좀 마셔야지. 이거 이렇게 좀 넣어서 이걸로 이렇게 버무려줘야 돼. 이렇게 버무려줍니다. 바나나는 이제 새롭네요. 좀 깨끗 더 넣어. 들게요. 이렇게 좀 들어가서 이게 반죽을 잘해야 돼. 어디서 배웠어 이거? 아, 이거 과일을 내가 감도 많이 말리잖아. 맨날 말리지. 맨날 한 포달씩 말려갖고 너무 크잖아. 그래서 차가운 거야. 감도 말리는 거, 이거 말리니까. 이게 내가 한번 실패해 본거 있어. 매실청을 많이 넣어갖고, 매실청을 한번 해봤더니, 안 마르는 거야. 매실청은? 매실청 좀 갖고 와봐. 안 마르잖아. 아니, 조금 넣으면 좋아. 조금만. 향기. 매실청을 한번, 처음에는 매실청을 한번 해봤거든? 매실청을 했더니 아무리 건조기에 말려도 안 말고 누굴 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좀씩 띄워 먹었잖아. 맞아, 기억나, 기억나. 근데 이 과일즙으로 했더니 그냥 바싹 마르는 거야. 내가 감을 말려보고 막 이런 걸 바나나도 내가 많이 말려봤잖아. 켜고 또 얼마나 했어요? 이만큼 남았어요. 엄마 이거 좀다 소금이 따뜻했는데 이 깨도 비야 되네. 저 접시 봐봐. 잣한 개씩 올릴까요? 좋지. 향기롭지. 보기 좋을까? 야, 좀 예쁘게 하라니까. 딱 한번 남았어. 안 예뻐요 잣. 뭐가 이뻐? 이거 얼퉁불퉁하구만. 들켜잖아. 뭘 들켜가 먹기 좋지. 배우려면 똑바로 배워. 배운다고 맨날 시도해 놓고. 뭐야 나는? 자살을 바꿔서 꽂아.
다 해놨어. 가까이서 꽂아라고. 네. 줄 썼으면 똑같이 만들어라니까? 크고 작고, 크고 작고, 이게 뭐야? 괜찮은 것 같은데? 이거 봐봐! 맨날 맨날 사실 이런 밥을 얼마 안 냉고 안 볶아도 돼? 난 여기 구워지니까 어차피 밥을 공용으로 아니 이게 바짝바짝 뭐야 한 개라도 더 넣지 여기 자리만 많이 차지하잖아 이게 간격을 좀 잘 알아서 넣어야지 생각 없이 음식을 만드냐 한 개나 두 개나? 깨어가면 너 여러분, 같은 거 또 하나 이거 또 이제 말리러 갑니다. 자, 두 번째 판도 만들었습니다. 옛날에 이거 초청으로 구워갖고 우리 할머니는 다 만들었는데 차갑게 먹어요 초청은 좀 그러면 누굴러버려 근데 이건 과일은 훨씬 나 초청을 하는 것보다 맛은 초청이 더 단데 단맛은 있는데 이건 간소하기도 좋아 과일이라 말르면 한번 말르면 딱 응그러붙어 갖고 초청 같은 거 좀 뜨거운 데다 넣으면 누글누글누글하고 녹고 부서지는데 이건 안 부서져. 이렇게 됐습니다. 이게 좀 과일이라 좀 덜 잘잖아. 애들이 잘 안 먹을 수가 있으니까 약간 초콜릿을 중탕화 시켜서 한 면에다가 좀 찍어주면 아, 좀 더 녹였는데 이렇게 좀 더 녹여야 돼 거칠은 게 좋잖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초코칩이 된 거예요. 견과 초코칩. 이렇게 손가락으로 바르니까 더 예쁘잖아. 맛도 있고. 이렇게 오래 많이 잘 마를수록 더 고소하고 맛있어, 이게. 설탕은 지금 좀 조금 덜 말렸는데 네? 이렇게 해서 깨장떡이 완성됐어요 배고플 때나 어디 등산 갈 때도 하나씩 들고 가면 정말 든든하고 춥지도 않아 초콜릿 들어가서 추위도 막아주잖아 초콜릿이 맛있어요 한번 해봐봐요